몇 달 전 돈이 없는 어린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나눠준 치킨집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18세 고등학생이 밝힌 따뜻한 점주의 선행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일파만파 퍼지며 돈줄 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선 착한 기업을 혼내주는 소비 행동이 많아졌어요. 이제 돈줄 내는 행동은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닝아웃이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닝아웃 소비 트렌드는 주로 MZ세대에서 발견되어 MZ세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의 참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착한 소비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토대로 건강한 소비한다니.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미닝아웃 소비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비건입니다. 먼저 비건이란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채식주의자라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건을 단순히 먹는 것에 국한짓지 않고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과 환경보호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미닝아웃 문화는 바로 공정무역 상품 소비입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또 생산자,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공정무역은 아이들의 노동 착취 같은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은 그린슈머입니다. 그린슈머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예요. 최근 세계의 환경이라는 이슈가 확산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성장이 산업 전반에 친환경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그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답니다. 영풍도 2022년 하반기까지 전기차 8,000대분 폐배터리 처분이 가능한 연 2,000톤 규모의 파일럿 공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까지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춰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